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첫 소개 이후에 비전 프로를 스케줄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정말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손에 받고 나서는 이야, 그저 신기해서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시간을 쏟았다면 점점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아 이제 사용하면서 이거 좀 아쉽고 다음 모델에는 아 요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생각보다 더 좋은 점도 가득하지만 환불도 뭐 기사 사용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아쉬운 점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배터리. 당연히 배터리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현재 배터리 시간이 좀 미안하지만 2시간 조금 넘는 정도인데 이게 충분하냐? 당연히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이 배터리 시간은요 배터리 셀 기술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시점이 아니라면 크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곧 휴대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으로서 애플 비전 프로는요 적정 수준의 휴대성과 배터리 시간을 저울질한 거라고 봐야 되고 배터리 시간은 후속 기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시간이 지금 애플 비전 프로 1세대 제품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겁니다. 자 배터리 시간보다 오히려 지금의 착용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후속에서 배터리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이 착용감 때문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착용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애플에서는 구입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머리 크기 측정하고요 그에 따라서 눈과 본체의 거리 그리고 머리를 감싸는 루프 밴드의 사이즈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단계에서 이런 세심한 부분에 대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고 구매 과정에서 애플이 주는 이런 만족감은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높이는 부분이기도 했죠. 문제는요 이런 디테일한 과정이 실제 착용감에 연결이 되어야 감동이 올 텐데 애플 비전 프로는 결국 불편하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착용하고 있는 순간이 불편합니다. 아,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애플에서 많은 노력을 들였던 솔로 니트 밴드. 이거 물론 진짜 고급스러워. 작동하는 방식도 탁탁 멋있어.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우스꽝스럽지 않고 정말 애플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비전 프로의 무게를 안구 주변부 피부와 뒤통수 부분이 나눠서 머리를 조이는 방식으로 이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요. 이 피로도가 엄청 높아요. 특히 안구 주변이 더 피곤해요. 아마 거의 다 눈알 빠진다고 할 거예요. 애플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정수리를 관통하는 이건 좀 없어 보여 맞지? 그래도 오랜 시간 VR 기기들이 해왔던 방식의 헤드밴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죠. 이게 솔로 니트밴드보다 훨씬 편한 건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무게 배분이 이쪽 아니고 이 정수리 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요 장시간 사용하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안구 주변부에 가해지는 압박감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는 못하다 이거예요. 솔로 니트밴드는 뒤통수 전체를 감싸면서 압박감이 전 골고루 분부되는 느낌인데 이 기본 밴드는 조금씩 나눠가지만 결국 여기만 빡! 안구 주변이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헤드밴드가 스피커 유닛이 있는 부분이라서 막 여러 개 구입하기에 부담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교체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방식이 반드시 고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모든 VR 기기들이 착용감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기대가 컸어서 그런가 이게 높은 가격만큼 애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많이 아쉬웠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요 더 근본적이고 비전 프로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랄까 애플 비전 프로는 참 외로운 기기인 것 같아. VR 기기들은 태생적으로 외로운 기기가 맞아. 당장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눈을 전부 가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스마트폰은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도 옆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VR 기기는 그런 여유를 제공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기존 VR 기기들은 그 속에서는 외롭지 않았어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서로 만나서 게임도 하고 채팅도 하고 미팅도 할 수 있어. 그런 거잖아요. 즉 VR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안에서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애플 비전 프로의 방향성이 새롭기도 한데 아 뭐랄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비전 프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옆 사람에게 가짜 눈동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옆 사람이 외롭지 않게 느낄까?
저 이상한 눈은 뭐? 이번에는 그럼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상하리만큼 지금 비전 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가상세계에서 만나 뭔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서비스는요, 애플 비전 프로의 유저들이 이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뭐 함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들이 빠르게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비전 프로를 차용했을 때 현실에서의 옆 사람을 좀 외롭게 만들더라도 들어갔더니 여기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할 것이 가득가득해. 너무 많아. 근데 그마저도 없어. 결국 나만 더더 외로워지게 됩니다. I'm so lonely.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죠. 솔직히 하드웨어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는 거죠. 진짜 잘 만든 하드웨어야. 진짜 비쌀 만한 구석이 많은 기기예요. 문제는 이 기기의 가격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보급형 후속 모델이 절실하다는 것이죠. 애플 비전 프로를 통해서 새롭게 비전 OS를 시작했잖아요. 이런 또 다른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나서야 그 많은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자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로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수익 모델이 생겨나면서 계속 확장이 확장이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정말 올해 6월 WWDC에서라도 보급형 후속 모델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흘러가서는 그냥 일부 개발자들과 유튜버들의 잔치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아쉬운 점 그리고 바라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모아서 했는데요. 이것만 모아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저는 비전 프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봐요. 얼마 전에 황재성 형이 전화 왔어. 나한테. 동아, 예, 형 비전 프로 진짜 사도 돼? 이러는 거야. 형 무슨 뭐 때문에 살 거예요? 그거? 아니 그냥 신기하고 그 막 영 다음 세대를 사세요. 아 근데 긍정적이긴 해. 있으면 정말 좋다고 막 자랑은 했어. 난 두 개나 샀다고 막 얘기했어. 단일 디바이스로서 맥 가상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경험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또 아직 컨텐츠는 적지만 비전 프로에 맞게 생산된 컨텐츠가 주는 입체감도 상당히 인상적이야. 다만 이 경험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스스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갈 길이 좀 남았다. 근데 못 본 사람은 아마 이렇게만 얘기들은 몰라. 근데 실제로 봐야 돼. 거기 있는 그 VR 그걸 봐야 돼. 그래서 막 그 산악 막 하고 있고 막 공룡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막 어벤져스 3D로 보고 이러면 미쳐. 근데 그 3시간 동안 어벤져스를 이것만 끼고 보자? 아 이건 좀 힘들더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비행기 타서도 써봤어. 비행기 타서 나 혼자 썼는데 사람들이 좀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에어팟 맥스 처음 샀을 때 아 이걸 끼고 다녀도 되나?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좀 이런 게 있어. 지금은 막 목에도 걸고 패션으로 하잖아. 언젠가 이게 이제 좀 패션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번에는요 또 비전 프로의 재밌는 점만 골라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그래서 나도 침대에 놓고 있어. 그래서 침대에서 딱 쓰고 한 근데 그래도 한 30분 이상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벗어서 결국엔 TV 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